2022 브레그 KM 제약컵 프로볼링 대회 TV 파이널 이제 개인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일단 4, 5위 결정전 김현민, 오세환, 김광욱 선수 여기서 이제 승자가 준결승에서 방영훈 선수를 만나겠고 그리고 거기서의 승자가 결승에 선착해 있는 강민석 선수와 마지막 결승전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경기는 이제 4, 5위 결정전 김광욱, 오세환, 김현민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경기를 자주 치르지만 슈다웃 방식은 익숙하리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네. 3명의 선수가 결어서 한 명만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합니다. 네, 왼쪽부터 이제 5위로 TV 파이널 진출한 김현민, 가운데 4위로 진출한 오세환, 그리고 예선 3위로 진출한 김광욱 선수. 여기서 이제 한 명만 준결승에 진출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김현민 선수 사모테크 A 소속이고요. 2022 에보나이트컵 우승인데 6월 9일 딱 99일 전에 우승을 차지했고 장소도 일단 용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용인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있는 김현민 선수가 이번 라운드를 통과할 수 있을지.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오세환 선수 미스틱 브레그 소속이고요. 오세환 선수 준우승 경험 있고요. 네. 네, 2019 원주컵 준우승이었죠. 그렇습니다. 김광욱 선수도 준우승 경험 있고. 네. 네. 김광욱 선수는 방금 단체전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이제 개인전 임하겠습니다. 준우승은 2018 바이네르컵에서 준우승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개인전 TV 파이널에 진출해 있는 5명 중에 우승 맛을 한 번 본 선수가 김현민 선수. 그것도 그렇죠. 딱 99일 전에 한 번 봤거든요. 김현민 선수가 5위로 진출을 했고요. 네. 모든 선수들이 전부 20기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뭐 김광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나이로 보면 베테랑이지만 네. 프로 경력으로 봐서는 아직 뭐 신입에 가깝다고 보시면 뭐 무방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오세현 선수는 구력은 16년입니다만 프로 4년 차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정 옷의 김광욱 선수는 구력이 31년입니다만 프로 5년 차고요. 네. 자, 2022 브레그 KM 제약컵 프로볼링 대회 TV 파이널. 자, 먼저 김광욱 선수입니다. 참 정신력이 정말 좋은 선수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멘탈 광욱이라는 소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환 선수. 오세환 선수도 우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아, 즐겁습니다. 네. 김현민 선수는 또 네. 뭉치 파파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 네. 김현민 선수. 이 선수들 한 명 한 명씩 소개가 끝이 났습니다. 김광욱, 오세환, 김현민 이 세 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 준결승에 진출을 해서 방영훈 선수를 만나고 거기 승자가 강민석 선수와 결승에서 만납니다. 자, 김광욱 선수는 일단 단체전에서 이 레인 파악이 또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제일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레인 파악 면에서는요. 그렇죠. 자, 우승은 없습니다만 준우승 2018년 바이네르컵 또 2018 원주컵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우승 도전 김광욱. 김광욱의 1프레임.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거야말로 정말 스르스르 스르륵이죠. 뭐 7번 핀, 10번 핀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네, 볼까요? 이렇게 있네요. 네. 아, 네. 아, 대단한 핀 액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경우 처음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광욱 선수는 되게 덤덤해요. 네. 저는 사실 10번 핀 정도만 넘어질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7번까지 넘어집니다. 오세환 선수 2019 원주컵 준우승. 자, 오세환도 스트라이크입니다. 오세환도 우승이 아직 없고 2019년 원주컵 준우승인데 자, 과연 우승을 좀 차지할 수 있을지. 네, 오세환 선수는 최대한 타이트하게 라인과 앵글을 잡고 있습니다. 네. 김현민 선수는 라인을 어떻게 잡을까요? TV 파이널 2번까지 두 번째 출전. 첫 번째 출전해서 바로 우승했던 99일 전 경기 있었고요. 1프레임이 아하.
김현민 선수는 앵글을 많이 오픈을 했는데요. 네.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지금 오늘 레인 상태로 보면 좀 아웃사이드 쪽의 라인에서 공의 움직임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네. 네. 자칫 잘못하면 10번 핀 마저 남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뭔가 좀 네, 볼이 나오질 않아서 기다리고 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약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네, 직접 들어가서 처리를 했습니다. 예, 네. 공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볼링, 프로 볼링 선수들은 이제 볼이 뭐 본인과 하나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죠. 네. 김현민, 김현민의 스페어 처리. 아, 잘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TV 파이널에 출전한 개인전 선수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승컵을 거머쥐어봤던 김현민 선수고요. 그렇죠. 1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겪었던 김광욱. 김광욱 더블 롤입니다. 더블입니다. 김광욱. 김광욱 선수 이 핀 쓰러지는 것을 좀 보면 핀들이 굉장히 조신해요. 그렇죠. 네. 과격하지 않은 액션으로 네. 네. 스트라이크를 필요 만들어낼 수 있는 필요한 액션만큼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오세환 선수의 아내가 집중하는 가운데 남편도 집중합니다. 집중력이 하나가 됩니다. 오세환 더블. 아, 오세환 선수는 라인 앵글 좋습니다. 네. 최대한 라인을 붙여서. 네. 원래 스타일은 오세환 선수가 앵글이 좀 큰 편인데 네. 네, 최대한 타이트하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른 두 명의 선수는 다 더블이었고 김현민 선수는 1프레임 8핀과 스페어. 자, 스트라이크 필요한데요. 김현민 스트라이크. 김현민도 서서히 시동 겁니다. 김현민. 네, 왼쪽 레인에 비해서는 오른쪽 레인의 앵글이 조금 더 닫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네. 자, 표정은 좀 어떻게 그렇습니다. 본인 네. 생각보다는 약간 더 밀려간다라는 이런 느낌의 표정인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네. 구력이 무려 31년에 김광욱. 하지만 프로는 5년 차. 오! 오! 스트라이! 김광욱! 아, 오늘 김광욱 아. 선수가 아, 팬들의 아, 마음을 예, 들었다 놨다 하네요. 들었다 놨답니다. 예. 예. 본인 심장이 저 정도면 팬들은 정말 들었다 놨다예요. 저 귀한 액션이거든요. 네. 아, 보세요. 신저가 와서 저렇게 4번 핀을 아, 정말 보기 힘든 핀 액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 터키를 기록하고 있는 김광욱. 오세환도 터키 시도. 터키! 오세환! 핀 액션이 좋아요. 네. 약간 뭐 김현민 선수도 그렇고 오세환 선수도 그렇고 약간 조금 늦게 골이 좀 반응한다라는 그런 상황을 자꾸 뭐냐면 되새기게 하는데요. 네. 여운은 좀 남긴 하는데 그렇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민 아. 그쪽 지역 가면 안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앵글 라인을 좀 더 타이트하게 네,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개와 허리를 갸우뚱해 보는 김현민. 그렇죠.
어머 선수들은 경기에 임하게 되면 앵글 라인 조절한다는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한 바대로 투구를 계속 이어나갈 확률은 상당히 높은데요. 네. 결과가 저렇게 좋지 않을 때는 좀 과감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현민이 네. 자 그래도 좀 과감하게 스파이를 노렸습니다만 한 핀이 남는군요. 그렇죠. 오픈 프레임 김현민. 아쉬움이 남았던 3프레임에 김현민. 오늘 김광욱 선수 이제 순서인데 김광욱 선수는 오늘 뭐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상할 수 없어요. 네. 예. 네, 오른쪽 레인에서는 아까 스트라이크를 깔끔하게 기록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자, 김광욱. 아. 저도 이번에 혹시나 또 넘어지나 싶었거든요. 그렇죠. 7번 핀 남습니다. 이번엔 여지없이 남았습니다. 예. 스트라이크 행진이 1, 2, 3프레임 있었고 4프레임에서는 스트라이크 행진이 멈췄습니다. 7번 핀 처리하면서 네, 무난하게 처리했죠?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오세환 선수가 제일 유리해 보이는데요. 네. 오세환 선수가 등장할 때 굉장히 함께 집중을 하고 있는 오세환 선수의 아내고요. 왼쪽에서 아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낼 때는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네. 네. 갑니다. 또 굴러갔는데요. 네, 네 한 핀 남습니다. 4번피 쪽으로 굴려가지 않나 했는데 네. 네. 일단 4번피를 남겼습니다. 그렇죠. 저기 구를 때 더 구르라는 그렇죠. 얘기하기죠. 동작이. 네. TV 파이널 경기 때 좀 특징은 왼쪽 레인이 좀 더 빨리 변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네. 스페어를 처리합니다. 지금 뭐 김광욱과 오세환 선수는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반대로 왼손인 김광욱 선수는 오른쪽 레인이 좀 빨리 변할 확률이 좀 높겠죠. 네. 네. 역시 우승의 목말라 있는 김광욱과 오세환 그리고 99일 전 2022 에보나이트 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김현민 준비. 자, 3프레임은 오픈이 나왔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4프레임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김현민이 일단 뭐 마음의 회복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아까보다는 약간 더 타이트해진 느낌입니다. 네. 네. 볼까요? 네. 많이 타이트하죠? 네. 네. 저렇게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현민 선수 보면 좀 어떤 그 뚝심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 김광욱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하는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김광욱. 헌신을 다해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들어갔죠. 그렇죠. 오세환이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 똑같이 갑니다. 김광욱과 오세환 똑같이 가네요. 오세환 선수는 뭐 핀 액션이 오른쪽 레인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얇은 액션으로 스트라이크를 잘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죠. 나란히 가고 있는 김광욱과 오세환. 이번엔 왼쪽 레인에서 스트라이크입니다. 10번 핀이 쭉 밀립니다. 더블. 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혜민 선수. 사실 3프레임 때 오픈이 나왔으니까 이번 5프레임에서는 부담됐거든요. 그렇죠. 뭐 워낙 조절 능력이 탁월한 선수니까요. 네. 이제 절반 흘렀고 6프레임 임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 지금부터죠. 네. 김강호. 스트라이크 더블. 일단 더블을 기록했고요. 예. 자 이제 오세환 선수 차례인데요. 오늘의 분위기는 김광욱이 뭔가 하면 오세환이 똑같이 따라붙거든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즐기고 있는 김광욱. 뭐 선수들이 뭐 긴장도는 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로 따라붙나요? 아! 자, 함께 김광욱과 나란히 갔던 오세환이 이번에는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4번 핀을 남겼습니다. 예. 아하. 두꺼웠죠. 네. 남은 한 핀을 잘 커버하고 있는 오세환. 오늘 레인 상태는 왼쪽에 있는 핀을 미스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네. TV 파이널 진출한 선수 중에 유일하게 우승을 경험했던 김현민. 오는데요. 10번 핀 남습니다. 아, 본인 생각보다 약간 더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간 것 같은데요. 네. 네, 약간 빨랐나요? 제가 예. 아. 네.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아, 김혜민 선수 안타깝습니다. 예. 10번 핀을 강력하게 처리하는 김현민. 자, 김광욱 선수는 달아날 기회를 잡았죠. 예. 아, 김광욱 선수 오늘 보면 소리 없이 강한 남자 이런 네. 느낌이에요. 아까 뭐 멘탈에 대해서는 뭐 정신력이라든지 자기의 투구 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터키를 노리는 김광욱. 터키입니다. 점점 더 안정되고 있는 김광욱 선수입니다. 예. 초반에 유리해 보였던 오세환 선수가 왼쪽 레인에서 4번 핀을 연거푸 남겼고 네. 김광욱 선수는 라인이 아주 안정이 되면서 지금 스트라이크 3개를 이어붙였죠. 네. 오세환 스트라이크 나와야 되는데요. 10번 핀이 남는군요. 자, 6프레임과 7프레임 모두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고 있는 오세환입니다. 네, 방금 전 투구했던 김현민 선수와 비슷한 네,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공의 꺾임이 약간 늦어 보이죠. 네. 네. 이제는 유리하게 후반부 이끌고 있는 김광욱. 자, 오세환은 스페어를 처리합니다. 자, 선두를 좀 치고 나가는 김광욱 선수였고요.
김현민 선수가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게 되면 237점을 기록할 수 있거든요. 네, 스트라이크 김현민. 네. 아직까지는 해볼 만합니다. 네. 김현민 선수가 이제 6월 9일 용인에서 2022 에버나이트컵 우승을 차지할 때 정말 그 누나 부대라고 할까요? 네. 엄청난 응원이 있었거든요. 응원이 뭐 열렬한 응원을 받으면서 우승했죠. 네. 그렇죠. 오늘은 좀 조용한 것 같은데요. 네. 4개 연속 스트라이크 노립니다. 아. 세 핀 남습니다. 아, 이 스페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김광욱의 닉네임은 멘탈갑. 이럴 때 스페어 처리하는 게 진정한 멘탈이거든요. 그렇죠. 자, 본인의 닉네임처럼 스페어 처리하는 잘했습니다. 김광욱. 오세환 선수는 뭐 벤치에서나 또 경기를 할 때 표정 변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자, 왼쪽 레인입니다. 4번 핀을 두 번 남겼던 왼쪽. 같은 표정의 상하이가 벌어지는군요. 아, 오른쪽의 레인 상태가 네,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 공에 꺾이는 지점을 아웃사이드 쪽으로 나가지 않게끔 네, 앵글과 라인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번과 10번 핀 남아 있습니다. 선두인 오른쪽에 김광욱. 자, 2번 핀과 10번 핀. 오! 오! 아! 아쉽군요. 간발의 차이. 저게 모자랐습니다. 네. 저희도 아쉬운데. 네. 이게 앞으로 지나간단 네. 말이에요. 아, 조금 더 두터웠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저렇게 얇게 맞히기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 김현민. 김현민 더블. 자, 김현민 선수는 이제 안정돼 보이죠. 네. 안정적으로 정말 공이 꺾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김현민 선수는 나는 이제 라인을 찾았으니까 네.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표정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김광욱 선수는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스트라이크를 꼭 기록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두텁네요. 흔들 네. 남아 있군요. 아, 오른쪽 레인하고 비슷한 투구였습니다. 예. 2번, 7번 핀. 네, 좀 오른쪽 왼쪽 다 좀 강한 액션으로 투구할 한 느낌인데요. 네.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자, 스페어. 김광욱. 스페어 처리 김광욱. 잘했습니다. 자, 8프레임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네.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그렇죠. 수밖에 없었던 스페어 처리거든요. 사실 뭐 오른쪽 레인에서 세 핀을 처리를 할 때도 네. 조금 얇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핀 액션으로 1프레임과 3프레임에 물론 그것도 실력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턱을 봤었어요. 네. 오늘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네, 김광욱 선수입니다. 네. 오세환 선수가 회복합니다. 오세환. 오세환 선수가 이번 9프레임 스트라이크 나왔는데 그래서 8프레임에서
펌핀 마지막 하나 그 앞으로 지나가는 아쉽죠. 거 너무 아쉽죠. 네. 그러면 뭐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네. 자, 김현민 선수는 뭐 일단 끝까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확실히 이제 감 잡은 김현민. 아, 딴 데로 가나요? 아. 네. 아, 선수들이 부담감이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세 명의 선수가 결어서 한 명밖에 못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네. 부담감이 확실히 더 크죠. 그리고 김광욱 선수와 오세현 선수 스타일이 좀 다른 것이 네. 김광욱 선수는 뭐 혼잣말, 네. 옆에 분과 이야기. 그렇습니다. 오세현 선수는 한 마디도 안 하고 네. 있어요. 뭐 본인만의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이 다 틀리니까요. 그럼요. 스페어 처리하는 김현민. 뭐 어떤 선수는 막 스스로 자기 암시를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네. 막 주문을 외우는 선수도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관중들의 응원을 유도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죠. 네. 본인만의 스타일. 김광욱.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늘 그냥 묘해요, 김광욱 선수는. 네, 끝까지 봐야 되는데. 예, 묘한 선수예요. 아, 네. 예. 투구가 생각보다 네. 아, 예. 표정도 네. 네. 자, 김광욱 선수는 자력으로 진출권을 따내려면 한 방이 더 필요하죠. 네. 갑니다. 아, 좋은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김광욱. 아. 다양한 표정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런 투구였거든요. 네. 네. 이전 투구하고는 좀 네. 김광욱 선수는 이 투구만 유지할 수 있으면 네. 네. 우승도 힘들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1, 2위로 올라와 있는 선수는 20대거든요. 그렇죠. 김광욱은 50대 초반이고요. 스트라이크로! 스트라이크 아웃. 김광욱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장비를 교체해서 네. 뭐 한 번 더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뭐 경기는 이제 다 정리가 됐죠. 그렇죠. 네. 그냥 오세한 선수는 그냥 저희 그 시청자들의 바람으로는 네. 한 번 미소 정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하고. 아, 두 핀 남는군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조절을 해야 되고요. 네. 많이 조절을 하다 보면 또 앵글을 약간 더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이 또 아웃사이드 쪽으로 또 흐를 또 가능성도 커지고요. 그렇죠. 상당히 왼쪽 레인에서의 어떤 앵글 라인을 설정하는 게 오른손 선수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현 선수가 스페어 처리합니다. 오세현 선수가 이제 5프레임까지는 김광욱 선수와 1위 다툼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김현민 선수가 또 다툼을 했었고요. 네. 김현민 선수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지 못하면서 네, 약간 뒤처진 느낌을 보여줬었고요. 그렇죠. 자, 오세현의 마지막 투구. 아,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브레이크를 좀 바깥으로 좀 놓아보면 저렇게 또 약한 액션이 나오고 네. 왼쪽으로 가면 좀 두터운 액션이 나오니 상당히 오른손 선수들은 왼쪽 레인에서 네, 고충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현민의 10프레임 스트라이크입니다. 김현민. 뭐 김현민 선수 사실 어찌 보면 용인이 약속의 땅인데 그렇죠. 일단은 TV 파이널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김광욱 선수가 마지막에 스트라이킹 아웃을 했기 때문에 뭐 네. 승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예. 뭐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도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핀이 모자라는 상황이죠. 네. 네. 하지만 어떤 레인 어떤 변화에 뭐 조절 능력을 정말 잘 보여준 김현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차게 갑니다. 다 50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준결승 진출 확정진 김광욱 선수. 김현민의 마지막 투구 10번 핀을 가볍게 잘 처리합니다. 자 이제 김현민, 오세환, 김광욱 선수 이 세 명의 대결에서 김광욱 선수가 승리하면서 3위 결정전, 또 다른 표현으로 준결승에 김광욱 선수가 진출합니다. 김광욱 선수 뭐 처음에는 약간 뭐라 그러나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지막까지 경기를 아주 유지를 잘... 2012 브레그 KM제약컵 프로 볼링 대회 TV 파이널 이제 3위 결정전, 뭐 준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김광욱 선수가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2위로 본선 2위로 진출해 있는 방영훈 선수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방영훈 선수는 이제 퍼펙트 소속이고요. 29세. 김광욱 선수는 앞서 보신 대로 브런스윅 소속이고 51세.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저희가 프로필은 알려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죠. 네. 네. 자, 방영훈 선수와 김광욱 선수. 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아, 뭐 시작 전부터 긴장이 네. 좀 되는데요. 그렇죠. 방영훈 선수 보신 대로 187cm의 큰 키고요. 오른손잡이 94년생 90kg 예선 2위로 ATP 파이널 진출 구력 17년 프로 2년차. 자, 방영훈 선수의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아버지인데요. 네. 아버지도 이제 뭐 다른 종목이긴 합니다만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꽃보다 영훈. 굉장히 수술하는군요. 네. 닉네임 꽃보다 영훈 방영훈 선수. 소리 없이 강한 남자 묘한 볼러. 네. 오늘만큼은 김광욱 선수입니다. 묘한 미소도 많이 짓죠. 맞아요. 김광욱 선수는. 예. 자 이제 방영훈 선수와 김광욱 선수의 3위 결정전. 준결승전 여기서 승자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방영훈 선수는 2012년 청소년 대표, 2013년 국가대표 출신이고요. TV 파이널 첫 진출 그리고 당연히 첫 우승 도전. 구력 17년 프로 2년차. 방영훈 1프레임 출발이 좋습니다. 와, 뭐 적절한 앵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자, 김광욱 선수는 이 4, 5위 결정전에서 1, 2, 3프레임 연속 스트라이크, 5, 6, 7프레임 연속 스트라이크, 그리고 10프레임에서 3개 다 스트라이크 넣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광욱 선수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네. 김광욱? 묘해요 역시. 지금도 큰일 날 뻔했는데 10번 핀이 넘어졌거든요. 그리고 7번 핀까지 가긴 갔는데 네. 앞으로 지나갔어요. 예. 이게 사실 4, 5위 결정전 1프레임 때 이런 또 아주 더 큰 행운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스트라이크 네. 7번 핀 넘어졌었습니다. 예. 네. 오 예. 스페어 처리 김광욱. 뭐 우승까지 참 힘든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네. 본인이 투구하는 라인에서 어떤 변화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가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네, 우승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광욱의 2프레임 스트라이크입니다. 김광욱. 네, 왼쪽 레인에서는 아주 꽉 찬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죠. 네. 김광욱 선수는 단체전에서도 적응이 됐고 그렇습니다. 4, 5위 결정전 치르고 지금 올라왔고 그러니까 세 번째 경기거든요. 네.
방영훈 더블 준비. 아, 7번 핀과 10번 핀 남아 있습니다. 아, 오른쪽 레인에서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약한 액션으로 인해서 7번 10번이 남았거든요. 네. 아, 예. 자, 7번 핀과 10번 핀 그 사이로 통과가 되면서 오픈이 나왔고요. 한 핀은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TV 파이널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 핀 때문에 막판에 그렇습니다. 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 한 핀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하나 더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요. 네. 자, 분위기를 바꿔봅니다. 일단 뭐 스프릿 이후에 네, 하나의 핀을 처리하지 못했지만 네. 그 다음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방향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저 스프릿이 났을 때 핀 하나 처리하고 못하고가 참 여운이 남거든요. 네. 김광욱 선수는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더블 도전. 더블입니다. 김광욱. 아, 이렇게 되면 네. 이제 초반에 김광욱 선수가 아주 유리한 포지션을 잡게 되죠. 그렇죠. 스트라이크. 정말 얇은 액션인데 정말 네. 적절한 액션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어깨를 살짝 풀어보는 김광욱. 김광욱. 그러니까 오늘 뭐 그러니까 묘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김광욱 선수로 인해서 좀 묘한 상황으로 자꾸 네. 예. 이번에는 뭐 투구가 그냥 흘러버렸죠. 예. 어휴, 표정 보세요. 네. 네. 어프로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또 마음을 가다듬어 보던 김광욱. 스페어 처리 가능한 스페어죠. 네. 김광욱. 스페어 처리합니다. 김광욱. 잘 처리했습니다. 네. 아, 묘합니다. 네. 정말. 스페어 아주 처리를 잘했어요. 네. 김광욱 선수. 저렇게 1번 핀을 얇게 맞춰서 네. 오늘 김광욱 선수를 좀 영화로 표현하면 네. 코미디 영화와 공포 영화가 함께 어우러진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아, 나도라하 스트라이크입니다. 방영훈 약간 두터웠는데 예. 네. 일단 4번 핀이 떨어지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두텁게 들어갔죠? 네. 네. 야, 오늘은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경기 묘합니다. 네. 정말. 김광욱 선수는 사실 뭐 김광욱 선수는 마지막 또 우승을 해야 또 감동의 스토리도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는데요. 일단 준결승전 방영훈. 자, 일곱 핀 쓰러뜨립니다. 지금 뭐 스프릿 처리가 스페어 거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네. 봐야 되겠죠. 네. 확률이 아주 낮은 스페어입니다. 네.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아웃사이드 쪽으로 나가는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두 핀을 처리하고 한 핀 남습니다. 2프레임과 5프레임에서 오픈 방영훈. 자, 김강욱 선수는 좀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네, 스피어 커버를 잘하고 네. 네, 경기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강욱 7번 핀 남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7번 핀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김강욱 선수는 착실하게 자기 플레이를 해나가면 네. 네, 다음 라운드 진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정확하게 네, 처리 잘했고요. 네. 지금 뭐 상대 선수인 방영훈 선수의 앵글 라인이 아주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네,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영훈 선수는 이제 다음 프레임을 집중하면서 기다리는데요. 갑니다. 오. 스트라이크입니다. 김강욱. 자, 이제 투구 스타일을 바꿨어요. 김강욱 네. 선수가 조금 더 강한 스피드로 네, 조절을 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8번 핀이 예. 네. 자, 조금 더 힘을 내야 하는 방영훈 선수. 아, 두 핀 남는데요. 네, 뭐 조금 더 바깥으로 내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있으니까요. 네. 네. 이럴 때는 뭐 만약에 아웃사이드 라인 쪽으로 좀 더 확인이 돼 있다 그러면 네, 차라리 더 아웃사이드 라인 좀 더 바깥으로 네. 네, 앵글 라인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네. 뭐 스페어 미스까지. 아, 지금 스프릿으로만 지금 세 개의 오픈을 기록하고 있는 방영훈 선수죠. 그렇죠. 시동을 걸고 있는 방영훈. 자, 지금부터 뭐 시작한다라는 마음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방영훈 선수는 저런 투구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김강욱의 7프레임 스트라이크입니다. 김강욱 더블. 네. 좀 더 스피드를 내고 공을 조금 더 로프트를 시키고요. 네. 네, 김강욱 선수는 이 레인에서 어떤 방법을 네, 스스로 네,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방법이 괜찮게 지금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죠. 네. 네. 이전의 투구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돼 보입니다. 오늘 김강욱 선수 어떤 뭐 팬들이 응원은 많이 해줘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뭐 응원 없이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선수예요 지금. 네.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예. 아, 네. 네. 네, 저런 부분들은 네. 본인이 의도적으로 어떤 투구 저런 투구들이 본인이 편하게 하는 투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단지 결과가 좀 안 좋았을 뿐이고요. 예. 네. 근데 오늘 김광욱 선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네. 헤쳐 나올 것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 들거든요. 아까 스페어 커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네. 이 스페어도 확률이 있는 스페어입니다. 예. 아까 오세현 선수는 좀 많이 얇아가지고 앞으로 지나갔었죠. 네. 오늘 묘한 볼러 김광욱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의 김광욱 되나요? 아 이번엔 안 되는군요. 네. 얇게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네. 저렇게 지나칠 확률도 있습니다. 예. 자, 봉영 선수는 뭐 아직 늦은 게 아니죠. 그렇죠. 네, 기회가 있습니다. 네. 자, 더블 나와야 되는데요. 더블입니다. 강영훈. 오른쪽 왼쪽 아주 적절하죠. 네. 네. 이제 어느 정도 네, 어떤 레인에 대한 감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레인 상태의 어떤 변화라든지 네. 녹록치 않습니다. 자, 오픈 프레임이 8프레임에 있었던 김광욱. 네. 더블 기록 기록해야죠. 예. 터키가 나와야 하는 방영훈인데요. 터키 나옵니다. 방영훈. 아, 자, 이제 숨죽였던 아버지가 이제 오른손 그렇습니다. 주먹을 뻗고 기뻐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자, 김광욱 선수. 네. 안정된 투구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방영훈 선수 정말 어렵게 세 개 스트라이크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렇죠. 자, 긴장되는 건 두 선수가 마찬가지. 김광욱 공을 던집니다. 스트라이크로 상대의 상승세를 본인도 스트라이크로 상대에게 보여줍니다. 아, 적절한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박영훈 선수는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면은 211이란 말이에요. 네. 네. 김강욱 선수는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일단. 마지막 스트라이크 싸움입니다. 예. 힘차게 던집니다. 아, 7번 핀이 남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또 끝까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김광욱 선수는 스페어 커버에 집중을 하고요. 예. 일단 뭐 핀 차이가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게 되면 198점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네. 스페어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김광욱 네. 선수는 최대한 많은 핀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예. 자, 방영훈 선수 기회가 남아 있어요. 자, 결과 표정 스트라이크로. 아, 순서가 바뀌었죠. 예. 일단 김광욱 선수는 198점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네. 네. 오늘 표정 부자 김광욱. 이제 방영훈 선수. 자, 가족이 긴장하는 가운데 중요한 10프레임 방영훈.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또 묘하게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두 손 뻗습니다. 네.
선수들이 일어나셨어요. 네. 지켜보는 김광욱. 준비하는 방영훈. 아웃핀 커버를 하게 되면 네. 아까 스프릿을 기록하고 한 핀 처리 못한 게 네. 참, 네. 자, 스윙도 나누군요. 영훈이 남다 했는데 예. 스트라이크로 네, 그냥 정리를 해 버리네요. 네. 아, 대단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개 연속 스트라이크. 자칫하면 뭐 정말 여유가 없어 보였는데 네.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지금 다섯 개의 스트라이크를 이어붙였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승부는 결정이 났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정말 어려운 3위 결정전 준결승이었습니다. 과연 저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2022 브래그 KM 제약컵 프로볼링대회 TV 파이널 이제 챔피언 결정전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민석과 방영훈의 대결입니다. 자, 이제 본선 1위, 본선 2위 이 두 선수가 결국 결승에서 만났는데 참 이 묘하게도 20대 두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젊은 선수들만의 TV 파이널이 챔피언 결정전이 네. 긴장되는데요. 네. 자, 왼쪽에 강민석 선수가 96년생 왼손 볼러고요. 오른쪽에 방영훈 선수가 94년생 오른손 볼러입니다. 두 선수 모두 첫 TV 파이널에다가 당연히 첫 우승의 도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누군가는 첫 우승이 나오는군요. 게다가 이 대회가 첫 번째 대회잖아요. 첫 대회고 네. 초대 챔피언을 가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정말 비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MK 트레이딩 소속의 강민석 선수 지금 연습 투구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경기를 끝낸 방영훈 선수. 사실 예. 방영훈 선수는 오픈 프레임이 세 번이나 나왔음에도 7프레임부터 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서 대역전승이었거든요. 이게 다음 라운드로 결정되는 스트라이크였죠. 네. 네. 아웃핀 이상을 치고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긴장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제 내빈들의 소개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 브래그 KM 제약컵 프로볼링 대회 TV 파이널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 20대의 두 선수 한 명씩 소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대회 마지막 경기 정말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네. 본대회 TV 파이널 남자 개인전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닉네임도 들어볼까요? 2호 첫 진출했습니다. 개인 통산 첫 승에 도전하는 돌쇠 네. 돌쇠 강민석 돌쇠야를 외칩니다. 본선 1위 저 별명이 맞나 봅니다. 강영훈 선수. 호소다영훈, 강영훈. 20대의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만납니다. 자, 과연 어느 선수가 초대 대회에 본인 커리어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분명합니다. 예. 자, 강민석 선수 네. 첫 투구 준비하고 있죠. 175cm에 96년생 83kg 결승전 첫 투구 힘차게 갑니다. 첫 번째 투구가 남는군요. 7번 그렇습니다. 핀. 강민석 선수는 원래 15파운드를 사용하다가 네. 16파운드로 올리면서 경기력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15파운드는 뭐 본인이 요리하기에 너무 가볍다. 네. 네. 근데 16을 들면서 조금 더 안정된 투구를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7번 핀을 잘 요리하는 강민석. 뭐 표정은 뭐 거침없이 긴장 네, 안 하는 표정이에요. 뭐 거의 긴장도 없습니다. 네. 네, 편안해 보이고요. 네. 얼마나 긴장될까요? 엄청나겠죠. 그렇죠. 네, 말로 표현 못하겠죠. 예. 네. 결승전 방영훈의 본인의 첫 번째 투구. 두 핀 남는군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표정은 긴장은 안 하는데 결과는 긴장을 했다라는 것이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레인을 좀 두꺼워서 조절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근데 조절이 조금 네 약해 보입니다. 네. 방영은 스페어 처리합니다. 두 선수 비슷하게 갑니다. 자, 첫 프레임은 스페어 스페어. 네. 스페어 처리도 완벽하게 잘했고요. 예. 자, 뒤에서 쉬모파죠. 강민석. 아주 태연한 표정인데 뭐 표정만 그렇지 속은 얼마나 지금 그렇습니다. 홍닥홍닥하고 첫 TV 파이널 진출의 첫 우승 도전. 이 대회는 초대 대회. 방영훈 2프레임 스트라이크입니다. 방영훈 일단 방영훈 선수가 포문을 열었어요. 네. 자, 그 다음 강민석 선수 차례입니다. 그렇죠. 꽉 차게 들어갔죠. 네. 프로 9년차, 아 구력 9년에 프로 7년 강민석. 자, 강민석도 맞불을 놓습니다. 스트라이크로 강민석 똑같이 갑니다. 자, 나란히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예, 왼쪽에 컬러풀한 저 헤어스타일을 한 분이 강민석 선수의 엄마고요. 어머니라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아기가 막내 동생이라고 막내 동생이 예,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늦둥이 나으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한 17살 정도 차이가 나고 아, 예. 예. 중간에 대학생 누나도 있대요. 그렇군요. 예. 27살의 강민석. 갑니다. 더블! 강민석 그의 닉네임처럼 돌쇠다운 뚝심. 그렇습니다. 뭐 핀액션도 정말 네, 뭐 여지 없이. 네. 항상 저렇게 약한 액션에서 강한 네, 핀액션이 나와야지 되거든요. 네. 아, 예. 네.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네. 스트라이크라고. 그렇죠. 방영훈 선수 아버지가 네, 일어나셨어요. 네. 기를 넣었어요. 기가 들어갑니다. 자, 방영훈 선수는 과감하게 라인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 레인에서 더블 기록하는 방영훈. 네. 아까의 이때 이전까지의 투구보다는 훨씬 더 네, 아웃사이드 쪽에서 네, 브레이크가 만들어지고 있죠. 네. 네. 방영훈 선수의 아버지도 제가 뭐 이제 어떤 종목인지 정확히는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밝히지 말아달라라고 아, 말씀하셨는데 예. 구기 스포츠 중에서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를 네.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구기 운동 중에서 말라면 안 되는군요. 아 예. 예. 오. 아, 벌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왼쪽 레인에서는 아웃사이드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어린 선수 쪽에 속하는데 네. 사실 경쟁자가 좀 잘못 쳤을 때 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벤치의 선수들인데
강민석 선수 조금 표정이 드러났어요. 좀 표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런 또 재미도 있네요. 젊은 선수들의 대결. 자, 가는데요. 오! 스페어 처리합니다. 아하! 늠름하게 들어가는 방영훈. 아, 오늘 아. 경기 정말 묘합니다. 네. 볼까요? 볼까요? 네. 아, 정말 정확하게 처리가 됐죠. 네. 자, 강민석 선수도 벤치에 있다가 또 저 멋진 플레이는 또 박수를 보내주면서 그렇죠. 본인도 준비합니다. 자, 강민석 선수, 네. 앞서 나갈 기회입니다. 이런 또 상대의 좋은 플레이에 박수를 보내는 게 아, 그렇죠. 젊음이죠. 그렇습니다. 27살의 강민석. 자, 강민석도 갑니다. 아, 남는군요, 한핀. 아, 잘 들어갔다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뭐 강민석 선수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네. 라인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진짜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은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스페어 처리하면서 두 선수가 나란히 갑니다. 나란히. 네. 네, 강민석 선수가 네, 아홉 핀을 처리했기 때문에 네, 한 핀 네,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거의 뭐 승부는 뭐 저런 경우는 박빙이죠. 네. 네.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강민석 선수 집중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2, 3프레임 두 선수가 더블이 있었고 1, 4프레임에서는 스페어 처리가 있었습니다. 한 점 차. 강민석 5프레임 스트라이크로 강민석. 일단 중간에 스페어가 있긴 하지만 네 라인은 괜찮다. 네. 네. 아, 주먹을 불 끈지고 네. 확인을 하고요. 그렇죠. 여유 있게 땀을 닦고 있는 강민석. 네, 방영훈도 네! 흔들흔들 남아있는 10번 핀. 박명훈 선수는 스트라이크 기록을 못했죠. 네. 오른쪽 레인은 좀 과감하게 네 아웃사이드 쪽으로 가도 네 아주 뭐 나쁜 결과는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자, 10번 핀을 정확히 처리하는 스페어 처리 강영훈. 또 강영훈 선수는 지난 준결승에서 뭐 역전승의 달인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제 문제는 뭐 방영훈 선수는 왼쪽 레인이죠. 네. 살짝 마음을 다잡아보는 강민석. 이제 왼쪽 레인으로 온 방영훈 선수. 자, 왼쪽 레인의 결과는 한 핀 남습니다. 네, 이번에는 라인을 조금 더 왼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약간 두터웠습니다. 네. 저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죠.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건지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지가 네. 네, 강영훈 선수한테는 숙제입니다. 늘 숙제는 좀 어렵잖아요. 쉽지 않죠. 네. 네. 특히 뭐 챔피언 결정전에서의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성공하는 강영훈. 강민석 선수는 뭐 상대 선수가 좀 주춤할 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신중하게 핀을 응시했던 강민석. 또 상대를 슬쩍 바라보는 방영훈.
신중한 투구. 강민석. 강민석 더블! 오. 강민석! 일단 더블 기록했습니다. 예. 상당히 유리해지죠. 그렇죠. 이 두 선수가 약간 표정이 웃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굉장히 네. 지금 보니까 긴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긴장도가 높죠. 네. 상당히. 예. 지금 뭐 스트라이크는 정말 천금 같은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공을 닫고 이럴 때마다 네. 그 느낌이 있죠. 예. 막 호흡을 막 깊게 하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질 자신이 없다는 돌쇠 강민석. 강민석 갑니다. 오. 위험했습니다. 네. 자, 스플릿이 날 뻔했는데요. 끝에서 공의 움직임이 급격하다 보니까 네. 정확하게 들어간 듯한데 스플릿이 네. 남을 뭐 그런 그림으로 남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뭐 더블을 기록한 이후에 본인 스스로도 워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인드 컨트롤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스페어 처리하는 강민석.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이 챔피언이 되는 겁니다. 네. 야, 준결승에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마지막에 역전을 만들어냈던 방영훈. 스트라이크 필요한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방영훈. 일단 뭐 얇은 액션이지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고요. 네. 오른쪽 레인은 괜찮습니다. 라인이. 자, 왼쪽 레인에서 숙제를 풀어야겠죠. 그렇죠. 결승전에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수 있는 왼쪽 레인에 방영훈. 아, 역시 결승의 숙제는 좀 어렵네요. 중간에서 반응을 해버리는데요. 네. 좀 더 라인을 왼쪽으로 조절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네, 공의 움직임은 거의 뭐 중간에서 미리 반응을 해버립니다. 네. 본인 생각하고 많은 차이를 보이는 레인 상황인데요. 네. 자, 스페어 처리를 일단 해줘야 되는데요. 처리합니다. 자, 현재 뭐 12핀 차이로 네. 김민석 선수가 앞서고 있죠. 네. 강민석이 앞서고 있는 결승전.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강민석. 아까 좀 투코온 액션이 좀 여운이 남긴 하는데요. 예. 믿고서 투구해야 됩니다. 강민석 선수는. 갑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강민석. 이번 스트라이크 완벽했죠. 예. 강력한 핀 액션을 뿜뿜하는데요. 지금. 네. 대단한 스트라이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피넥션 소리도 엄청나죠. 네, 거의 뭐 장작 패는 것 같은 네. 닉네임 돌쇠 강민석. 다시 마음에 집중을 하고 더블을 노리는 강민석 선수. 지금 프레임이 제일 중요하죠. 네. 강민석 선수. 이번에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 우승에 상당히 가까워집니다. 네, 갑니다. 앞에서 뒤에서 함께 보시죠.
갑니다. 어허! 기록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강민석 선수죠. 그렇죠. 자, 투구를 하는 거의 동시에 본인도 스트라이크가 직감한 듯. 아, 두 개의 스트라이크 되면 꽉찬 스트라이크. 네. 강영훈의 9프레임 스트라이크로 응수합니다. 자, 방영훈 선수는 스트라이킹 아웃을 해서 226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20살 두 연관의 대결. 방영훈 94년생, 왼쪽 오른쪽의 강민석은 96년생. 스트라이크 필요한데요. 왼쪽 레인에서. 아. 자, 이렇게 되면 승부는 결정이 났죠. 네. 자, 새로운 초대 챔피언은 네, 강민석 선수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강영훈 선수 끝까지 경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자, 강민석 선수 이제 편하게 투구를 하면 되죠. 그렇죠. 미소를 머금고 투구를 준비하는 강민석. 힘차게 갑니다. 강민석 스트라이크. 자, 핀 액션도 나왔고. 와, 핀 액션 강민석. 정말 대단합니다. 네. 와. 약간 두터웠는데. 네. 네. 결승에서 더블이 두 번 있었고요. 이번까지 더블이 더블 두 번에 터키 한 번. 그렇죠. 네. 다시 또 스트라이크. 이제는 온전히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점점 투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나빠질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드디어 공이 나왔고요. 2022 브레그 KM 제약커 프로볼링 대회 TV 파이널 챔피언 강민석! 초대대 챔피언의 주인공은 MK 트레이딩의 강민석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한 방영훈 선수도 결승에 올라오기까지 멋진 활약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강민석 선수는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네. 강민석 선수가 2022 브레그 KM 제약컵 프로볼링 대회 TV 파이널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초대 대회이기 때문에 또 챔피언의 자리 또 의미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네. 뭐 어떤 대회든 초대 챔피언이 된다는 건 무한한 영광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어머니가 웁니다. 예. 네. 강민석 선수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2022 SBS 프로볼링 브레그 KM 제약컵. 자, 이제 첫 번째 함께 하실 경기 단체전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이 단체전 결승전 정말 주목이 되는 것이 이 이번 시즌 최고의 팀 MK 글로리아 상당히 또 이번 시즌에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체전 하면 이 팀을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브런스윅은 특히 이명훈 선수는 이번 시즌에 개인 MVP 또 후보거든요. 그렇죠. 단체전 같은 경우 이명훈 선수가 오래간만에 단체전에 얼굴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네, 고참 선수들하고 함께 뭐 어떤 경기를 펼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가 13일 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총 40일간 펼쳐집니다. 남자 준 메이저 대회고요. TV 파이널 단체 결승전, 개인 4, 5위 결정전, 개인 3위 결정전, 그리고 결승전까지 총 4경기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브레이크 스포츠 KM 제약이 주최를 하고 또 한국 프로볼링 협회가 주관을 하겠습니다. 자, 총상금 5천만 원에 정말 규모가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자, 오늘 특히 이곳 용인 브레이크 볼링 경기장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서 경기를 또 지켜보고 있는데 뭐 가족들의 응원 또 팬들의 응원도 오늘 아주 즐거움의 또 한몫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전부 피켓을 많이들 들고 오셨어요. 네. 네. MK 글로리아 팀도 보이고. 그렇죠. 네. 자, 이제 단체전 결승전 이제 선수들을 한 명 한 명씩 소개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흰색 경기복이 MK 글로리아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브런스윅 선수들입니다. 자, 선수들을 향한 응원 문구도 많이 보입니다. 자, 먼저 MK 글로리아 올해 네 번의 단체전 결승 중에서 이번까지 포함해서 세 번이나 결승에 진출했거든요. 네, 총 세 번 진출해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세 번째니까 이번엔 우승을 할지 준우승을 할지 최우수 팀 경쟁에 있어서 정말 우위에 서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브런스윅 선수들 이명훈, 김광욱, 공병희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 브런스윅은 오래간만에 올라왔죠. 네. 자, 그리고 MK 글로리아는 박경신, 박근우, 정승주 선수입니다. 자, 단체전 결승전 MK 글로리아가 먼저 왼쪽 레인에서 선공입니다. 자, 박경신 선수가 1프레임 선두 주자인데요. 178cm 그리고 77년생이고요. 우승 4회, 최근 우승이 2022 브런스윅 맥스컵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뭐 TV 파이널은 25회,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하게 올라온 그렇죠. 뭐 스타예요. 뭐 TV 파이널 하면 뭐 박경신 선수 정말 꾸준하게 진출했습니다. 박경신 스트라이크로 시작합니다. 박경신 깔끔하게 시작을 했죠. 네. 최근 들어서 SBS 스포츠 프로볼링 이 TV 파이널에서 팬들의 파이팅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뭐 MK 글로리아 팀 응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죠. 자, 공병희 선수 167cm에 73년생 준우승을 또 많이 차지한 선수죠. 네. 왼손에 공병희. 자, 공병희도 시작이 좋습니다. 공병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근우 선수가 준비하는데요. 180cm에 90년생, 구력 20년, 우승 1회, 최근 우승 2021년 상주 곶감컵이었습니다. 뭐 볼링 폼이 아주 깔끔하죠. 네. 자, 박근우의 2프레임. 한 핀 남는군요. 정확하게 간 것 같은데 약간 두터웠나요? 네. 8번 핀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투구였어요. 네. 특히 MK 글로리아는 8월 18일 김천컵에서도 단체 결승에서 또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박경신, 박근우, 홍준영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또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은
2연승이죠. 네. 자, 박건우 스페어 처리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자, 이제 브런스윅은 김광욱 선수가 준비하는데요. 동갑내기 선수인 공병희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고, 네. 네. 김광욱 선수도 스트라이크를 기록할지 50대의 희망이죠. 그렇습니다. 김광욱 7번 핀 남는군요. 김광욱 선수도 이번 단체전의 결승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개인전 TV 파이널에서도 3위로 지금 개인전도 가 있기 때문에 단체전 이후에 개인전도 임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단체전 이후 개인전을 치러야 되는 선수인데요. 네. 스페어 처리가 됩니다. 자, 두 팀이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 이후에 스페어 스페어. 그리고 이제 MK 글로리아는 정승주 선수가 준비합니다. 179cm에 83년생, 우승 횟수 5번, 최근 우승이 2018 상주 곶감 매경주택컵입니다. 자, TV 파이널은 총 13번. 정승주 스타일! 정승주 선수의 스타일은 뭐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을 많이 던지는, 네, 루팅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이번 투구는 약간 두터웠는데, 네, 4번 핀이 좀 늦게 떨어지는 스트라이크 액션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브런스윅의 이명훈 선수, 상대 MK 글로리아의 큰형 박경신 선수와 동갑이 지금 이명훈 선수인데 지금 브런스윅에서는 이명훈이 막내예요. 그렇습니다. 네. 보름 전 캐겔컵 우승자 이명훈이 한 핀 남습니다. 아, 좀 위험했습니다. 네. 사실 이명훈 선수가 9월 1일 캐겔컵에서 이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 우승컵 아주 따끈따끈하게 아직까지 느껴지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메이저 대회에서 또 우승을 했어요. 네. 또 이번 시즌에 강력한 개인 MVP 후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명훈 선수 뭐 선배님들하고 경기하는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좋은 경기력 나오면 재롱 피우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네, 첫 투구 정말 긴장을 하고 투구를 했습니다. 77년생의 46살의 이명훈 스페어 처리. 자, 김광욱 선수가 맞이해줍니다. 한 대여섯 살 다 선배 형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명훈 선수면 뭐 우리 프로 볼링에서는 좀 고참에 속하는데, 네. 네. 여기서는 막내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4프레임 김광욱 순서. 구력 31년 프로 5년 차. 2018 바이네르컵 준우승. 김광욱. 이번에 스트라이크. 2프레임 때는 9핀과 스페어 처리였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깔끔하게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공도 정말 아주 사뿐하게 잘 빠져나가서, 네. 백엔드에서 공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흡족한 표정의 김광욱. 자, 박건우 선수의 4프레임인데 2프레임 때는 9핀과 스페어 처리. 네, 지금 MK 그로리아는 투구 순서를 바꿨죠. 네. 자, 이번 박건우의 4프레임은 결과가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이러면 더블이거든요. 글로리아, MK 글로리아. 뭐 단체전 선수들 지금 스트라이크 행진이 정말 볼만할 것 같은데요. 네. 아, 파워풀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박근우 선수의 저 이 가지런한 그 가르마가, 네. 볼링 그 레인 같아요. 투구도 뭐 그게 맞춰서 아주 깔끔하죠. 네. 5프레임의 네. 이명훈. 자, 이명훈이 힘차게 갑니다. 이명훈 아하, 10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뭐 경기 전 얘기대로 부담을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부담도 느꼈지만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본인이 좀 잘쳤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자신감도 네. 밝힌 바가 있는데. 그렇죠. 예.
50대 초반에 김광욱, 공병희 두 형님이 46살 이명훈을 귀엽게 지켜봅니다. 10번 핀 안정적으로 처리 이명훈.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경신 선수가 이제 팀에는 마태형인데 이명훈 선수와 동갑이고요. 그렇죠. 자, 박경신 선수가 여기서 스트라이크를 이어가면 네. 상당히 유리해지죠. 그렇죠. MK 글로리아 이번 시즌 단체전에 아주 강점을 보입니다. 매주 화요일 단체 훈련을 또 한다고 하죠. 네. 뭐 스타트도 아주 좋습니다. 네. 터키 돌입니다. 터키가 되지 않는군요. 네. 아까 박근우 선수하고 비슷한 액션입니다. 네. 아, 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살짝 네, 비껴 나가게 되는데요. 네. 공이 볼이 8번 핀을 쳐줘야 되거든요. 네. 아쉽게 살짝 비껴 나갔습니다. 그렇죠. 박경신의 스페어 처리. 자, 이렇게 되면 팀 부른수익한테 기회가 왔죠. 그렇죠. 10 핀 정도 뒤지고 있지만 네. 네. 스트라이크를 또 기록해서 네, 또 역전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병희 선수 준비합니다. 뭐 팀에서 아주 뭐 분위기를 아주 즐겁게 아, 만드는 네. 선수예요. 어, 아주 뭐 유머가 위트가 아주 있는 선수죠. 네. 네. 구력 31년, 프로 6년 차. 자, 공병희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스트라이크 공병희. 지금 두 번의 스트라이크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냈죠. 네. 브런 스윙은 조금 아쉬운 것은 연속 스트라이크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확실히 뭔가 좀 요즘 표현으로 포스가 좀 느껴진다고 해야죠. 네. 정성주 선수는 첫 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을 했죠. 네. 3프레임에서 스트라이크 기록했던 정성주. 정성주 선수만 좀 다른 스타일의 볼링볼을 선택해서 지금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 24년 정승주. 아, 좋았는데요. 네. 8번 핀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본인도 좀 아쉬워하는 표정이죠. 그렇죠. 아, 됐다. 아, 됐다. 아. 예. 됐다고 했는데 네. 네, 8번 핀이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팔뚝 쪽에 두 손 모은다는 것은 됐다는 됐다는 얘기거든요. 얘기죠. 네. 공을 던졌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8번 핀 넘어집니다. 스페어 처리하는 정승주. 자, 팀 브런스윅 기회가 왔습니다. 네. 자, 네. 상대 팀인 즉 브런스윅의 김광욱 선수에게 광욱이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면서 우리 차례다. 그렇죠. 네, 순서가 네. 바뀌었다. 이야기를 해주는군요. 이제 여섯 번의 프레임을 완성했기 때문에 네. 네, 투구 순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어서 투구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김광욱 선수가 빨리 스트라이크 치고 싶은 모양입니다. 맞아요. 네. TV 파이널에 두 번째 2018년에 두 번 참가했던 김광욱 선수. 어떤 TV 파이널에 대한 약간의 아무리 좀 그 구력이 많아도 네. 뭐 설렘감, 긴장감 있을 그렇습니다. 수 있거든요. 네. 정승주 쿠샷이 나왔고 그 바람대로 결과가 나오는 스트라이크. 자, 중반에서의 여름은 일단 MK가 좀 앞서간 듯 하지만 네. 지금 브런스윅 팀에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게 되면 이제 점수가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자, 김광욱 선수가 어떤 순서의 착각은 약간 뭐 빨리 스트라이크 그렇죠. 치고 싶다 네. 그 얘기였거든요.
자, 결과 어떨까요? 결과는 스타이군요. 빨리 치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좋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계속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형님들이 저렇게 잘하니까 이명훈 선수가 부담을 많이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는 박경신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면 팀은 더블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반드시 기록해야 되죠. 네. 팀의 가장 큰 형 박경신. 박경신의 스트라이크입니다. 박경신. 오, 자, 약간 두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핀이, 결과는 네. 스트라이크 나왔습니다. 핀이 쓰러질 때 어떤 그 모습을 보니까 약간 슬로우 모션 같은 느낌으로 쓰러졌거든요. 네, 예. 두터운 액션이었죠. 네. 어, 근데 스르르 가고 다 쓰러집니다. 맞아요. 본인도 놀라는 네, 거죠. 본인도 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죠. 예. 이게 강하게 딱 때려 부순 느낌이 아니라 네. 스르르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제 박경신과 동갑내기 이명훈 선수. 자, 이명훈 선수는 오늘 아직 스트라이크는 없습니다. 본인의 첫 스트라이크 나올까요? 아, 두꺼웠습니다. 네. 이명훈 선수는 약간 앵글 라인을 조금 더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조절을 하는 것이 좀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 이명우 선수가 네. TV 파이널에 총 7번 나왔는데 2022년에 3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 시즌에 가장 좋다는 얘기거든요. 올해에 그냥 단체전에 단체전 빼고 개인전에서는 이명우 선수가 제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스페어 처리는 했고요. 그렇죠. 박근우 선수 2프레임 9핀과 스페어 4프레임 네. 스트라이크.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약 22핀 정도를 뒤지게 되는데요. 네. 자, 거기서 30핀 이상 벌리고 싶으면 지금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다 합쳐서 유일한 30대 박근우. 네. 자, 박근우 조화가 나왔고 핀 액션이 아하 10번 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동작으로 10번 핀이 뒤로 넘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들 됐다고 지금 환호성을 치르고 있죠. 아. 단체 결승전은 뭔가 좀 팀원들 간에 서로 이제 뭐 긴장감을 완화하는 좀 분위기 좋은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이 절친한 선수들이니까요. 네. 물론 승부에서야 냉정하겠지만. 그렇죠. 네. 박근우의 10번 핀 잘 처리하면서 스페어 처리. 아, 이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MK 그로리아 팀이 약 10핀 정도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네. 자, 공병희 선수 이번 9프레임 중요하거든요. 신중한 자세, 공병희. 하는데요. 공병이. 공병이 아하. 7번 핀 남습니다. 아, 저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공병이 선수였는데. 네. 또 아쉽게 7번 핀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약간 네, 좀 약한 액션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7번 핀을 가볍게 스페어 처리하는 공병희.
자, 이제 뭐 세 선수들이 세 번씩 다 투구를 했고요. 네. 이제 마지막 주자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마지막 한 명씩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핀에 조금 자, 이제 잘 처리를 했습니다. 네, 핀이 빠져나와서 네. 네, 빠져나온 핀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 주자 김광욱. 아, 김광욱 선수 어깨가 무겁겠는데요. 네. 자, 김광욱. 자, 김광욱이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김광욱. 일단 하나 만들어냈고요. 네. 자, 김광욱이 앞선 세 번은 아웃핀 스페어 그리고 연속 두 번의 스트라이크 있었거든요. 네, 계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인 개인으로서는 세 개 지금 연속 스트라이크예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팀에서 또 배려를 한 바도 있고요. 네. 개인전을 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김광욱 선수는 거기 화답하듯이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 3위로 TV 파이널에 개인전 진출해 있는 김광욱. 지금은 김광욱 선수는 스트라이킹 아웃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죠. 네. 팀 브룬스윅은 또 가는데요. 김광욱. 아. 아. 자, 이렇게 되면 자력으로는 우승을 못 합니다. 네. 이제 4년 만에 개인전 TV 파이널 진출을 성공한 김광욱 선수 단체전 결승전. 김광욱 스페어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 브룬스윅은 205점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MK 글로리아는 스페어 커버만 하면 네,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주자 박근우. 자, 박근우 선수는 9핀 스페어 그리고 스트라이크 그리고 9프레임에서는 9핀 스페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9핀 미스를 하게 되면 서든데스를 하게 되나요? 네. 네. 아마 동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박근우. 자, 박근우가 박근우가 스트라이크로. 박근우. 깔끔하게 마무리 짓네요. 예. 자, 박근우 선수가 팀원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냥 뭐 한 투구로 결정을 해버리죠.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물맛 좋죠. 자, 그러면 MK 글로리아는 2연승을 질주하게 되네요. 네. 박근우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구. 오늘따라 핀들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네. 네. 생각보다 네, 핀 액션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2022 브레그 KM 제약컵 프로볼링 대회 단체전 챔피언 MK 글로리아 박경신, 박근우, 정승주 선수가 단체전 챔피언의 주인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MK 글로리아는 올해 네 번의 단체전 중에서 네, 두 번의 우승과 한 번의 준우승. 그렇죠. 세 번을 진출해서. 그렇죠. 네. 최고의 단체전의 모습을 보여준 박경신, 박근우, 정승주 선수입니다. 뭐 최고의 또 팀워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올해의 최우수 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체 결승전 준우승은 브런스윅, 그리고 챔피언은 MK 글로리아가 단체전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